먹방 좌선생. 음식을 섭렵해온 세월도 언 수십 년. 이제 제 꿈과 행복을 찾아 세계로 떠나겠어요. 양, 어디 가서가 제주도 몽땅 다이신들 먹을 거. 어? 제주의 맛임? 코로나19로 막힌 해외여행. 그 아쉬움을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세계 맛기행 개봉박두. 오늘의 첫 번째 좌선생 픽. 역사적 문화적 표준 음식의 진가. 멕시코 요리입니다. 호라! 제주에서 먹는 세계 음식. 첫 번째 나라는 멕시코로 왔습니다. 라쿠칼라차, 라쿠칼라차, 아름다운 이 노래. 아름다운 음식이 쫙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식은 많이 아시죠? 타코. 멕시코의 소울푸드 하면 바로 이 타코가 빠질 수 없는데요. 아유. 매워. 전혀 매울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와! 제가 매운 거를 좀 먹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맵습니다. 매워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고추가 이렇게 구워져 있는데 아, 이게 굉장히 맵네. 그리고 밑에 그 살사 소스, 살사. 살사가 이렇게 밑에 쫙 뿌려져 있어. 그리고 이 아보카도가 이게 싹 입안에 감싸면서 이 매운 거를 약간 이렇게 중화시켜줘. 이 새우도 지금 다 요리가 돼 있어요. 다 구워져 있어. 들어와, 들어와. 구운 고기를 채소 등과 함께 싸먹는 타이타도 들어갑니다. 이건 정말 우리 조카나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먹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이렇게. 제겐 너무 작은 또르티야. 하지만 알차게 맛과 영양 균형 잡으며 올리는 게 맛의 고수. 이게 굉장히 궁합이 잘 맞네. 담백한 돼지고기 살코기만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굉장히 상큼한 상큼한 소스. 그리고 이런 파인애플 같은 것도 있고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강력한 비주얼의 이 음식은 멕시코산 샌드위치의 일종 케사디아인데요. 지금 단면은 또 패티가 3장, 4장 들어간 그런 햄버거 있잖아요. 야, 저 햄버거 그냥 소고기. 소고기라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스를 이렇게. 뭐가 뚝뚝 떨어지나 했더니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네. 밑에는 허니, 꿀이 듬뿍 있는 꿀 소스. 꿀, 꿀. 와, 꿀이 들어있어요? 좋아해. 이거 똑똑하네 또. 이제까지 안 먹어본 맛. 동서양의 오묘한 조합. 멕시코 음식 드시러 오세요. 잠시만 시끄럽겠습니다. 야! 짜요! 아, 그 중국이잖아. 진짜! 자, 할게요.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좌선생 픽 두 번째! 베트남 음식!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진짜! 금방 멕시코에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베트남 왔어요. 와, 베트남 음식이 가득 이렇게 한상 가득 펼쳐졌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먹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김치를 만들어 먹어야 돼. 김치를 이렇게 맥칠리를 듬뿍 넣고 칠리 소스, 땅콩 소스, 레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섞는 거예요? 와, 고수도 넣고 이러면 정말 쌀국수에 잘 어울리는 김치가 돼요. 같이 넣어서 먹어도 되고 같이 김치처럼 먹어도 돼요. 쌀국수엔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고수를 좋아하니까 고수 듬뿍 많이. 여기는 또 제가 단골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단골입니다. 단골인데 고수가 진짜 고수야. 완전 무림의 고수. 진짜 고수. 말장난이었고요. 정말 진짜 현지 고수. 현지 고수를 가지고 와서 향이 굉장히 강하고 부드럽고 정말 현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올려서 김치 올리듯이. 멸치리. 여러분 여기는 사장님이 또 현지 분이세요.
그냥 내가 그냥 살던 그냥 베트남에서 하던 대로 그냥 해요. 막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런 곳이 진짜 맛있는 데 아니에요? 진짜 백의 매운 쌀국수 등장! 저도 처음입니다. 매운맛의 쌀국수. 국물의 느낌은 매운탕 느낌인데 분위기는 짬뽕이고 면은 우동이야. 우동, 일본, 국수, 한국, 베트남. 아, We are the world. 아시안게임이구만. 우동면처럼 생긴 이 쌀국수면이 굉장히 또 독특하네요. 그렇다고 이게 우동면 같진 않아요. 독특해. 오, 처음 먹어봐. 짬짜면 반반치킨만 있나요? 짜요 반, 반새우 반, 반새우 짜요. 반새우에는 각종 채소와 고기 등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뭐 먹는 뭐 형식 뭐 따로 없습니다. 그냥 막 잘라. 그냥 막 잘라. 상추, 깻잎. 오, 와우. 와. 에이, 저건 안 들어간다. 저건 뭔가 안 꽃다발 후리지아 꽃을 안에다가 다 넣는 거 같아. 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면. 요거 하나 이렇게 먹는데 단돈 5,000원. 1,000원이 다섯 개. 또 먹을 줘야 될까? 베트남 커피. 아, 근데 되게 저렴한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5,000원이면. 네. 아, 커피도 맛있네. 달달한데. 아, 베트남 커피. 행복해. 해피. 베트남. I love you. 쌀국수 먹으러 베트남 가지 마세요. 할림으로 오세요. 오늘의 종착지는요. 이 먹방 자선생의 호기심과 만족을 둘 다 잡은 아랍 음식점입니다. 좀 생소한 음식들이 굉장히 앞에 많습니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먹는 방법이라든지 이름을 좀 소개를 좀 받을게요.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사장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살라알레이쿰. 말레이쿰 아살람. 뭔가 인도 음식스러우면서도 근데 인도 음식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랍 음식점인데 아랍. 네. 셰프가 예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예멘 음식까지 이제 같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락 같은 거는 예멘식이에요. 아, 마락이요? 네, 네. 갈비찜 아니면 뭔가 갈비탕 같은 느낌인데? 네, 좀 담백한 네. 맛이에요. 곰탕? 곰탕. 해장했을 때 먹으면. 아, 이게 양고기군요. 개운한 맛이에요. 네. 해장 요리. 네네. 팔라펠하고 후무스는 아랍에서 어디 가나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아. 여행 가신 분들은 이제 수십 가지의 후무스를 또 보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멘식 마락부터 시식해봤는데요. 야, 이 고기가 이게 양고기. 엄청 부드러워. 이제까지 제가 먹어본 양고기의 맛이 아닌데 이렇게 찜처럼 이렇게 곰탕처럼 해먹는 이 또 양고기 맛이 또 굉장히 또 색다릅니다. 말고기의 말갈비찜을 먹을 때 그 느낌? 좀 약간 그래요. 소고기 질감 같은 것도 좀 나고. 아, 요런 거지, 요런 거. 두 번째 음식은 병아리 콩을 으깨서 만든 홈무스입니다. 이 보세요. 찍어 먹는 뭔가 소스처럼 그냥 먹어도 되고 두부 있죠. 연두부나 순두부를 이렇게 으깨서 만든 소스 같은 느낌? 뭔가 크리미하니 굉장히 이렇게 탁탁 입안에 감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호부스와 이 홈무스를 이렇게 탁 발라서 아, 이건 뭘 먹어도 다 어울리네. 그냥 쫙쫙 그냥 감아주네. 그냥 감겨. 그냥 쫙쫙 감겨. 병아리 콩을 갈아 둥글게 빚어튀긴 팔라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동그랑땡이랑 만드는 게 비슷한데 고기 대신 콩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도 바삭바삭한데 안에 콩이 또 튀겨지면서 또 더 아그닥하는 소리까지 나는 그런 느낌. 뭔가 쿠키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주에서 만나는 아랍 음식, 새로운 음식을 먹어서 설렜어요.
음식을 알면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법. 세계 음식 드시러 오세요. 아살람 알레이쿰. 올라. 신짜오.